민주당 소속 허소영 춘천시장 예비 후보가 춘천을 생애 내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공유 도시와 창의 도시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허소영 예비 후보는 마을 관리소를 시범 운영해 어르신 돌봄과 주민 빨래 서비스, 마을 부엌 등을 실현하고 어린이 식당과 청소년 마을 배움터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먹거리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센터를 설치하고 스타트업 포럼을 유치해 춘천을 스타트업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